꽃 그림 그리는 운초 갤러리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여지는 거 책갈피를 만들 건데요. 한 50장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선물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책갈피 만들어서 선물할 분들이 계시면 선물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작업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는 방법은 장미로 그릴 거고요. 꽃은 장미로 그릴 거고 색을 달리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붓은 이 소짜리 장유부 소를 가지고 그리도록 할랍니다. 흰색하고 군청하고 그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하나하나 이게 작업한 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해볼까 합니다. 이런 데는 석고에 만들어 놓은 냉장고 자석? 냉장고 자석인데 좀 더 작업하는 내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즐겁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세팅 아닌 세팅하고 즐겁게 보세요.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색깔은 제가 여기 작업해 놓은 것들은 이 색은 주황색으로 그렸고요. 보라색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 보라색으로 또 어떤 색이 있을까요? 이 핑크색, 핑크색은 이 색으로 그렸네요. 자, 작업이 좀 많아서 일부 해놓은 걸 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요거 한 장 그리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이즈는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되는지 7, 7, 15 가로 세로 75를 가지고 좀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색깔은 하얀색과 군청 파란 장미를 그릴게요. 여기는 글을 쓸 거니까 켈리 멋글씨로 글을 쓸 거니까 아래로 내려오도록 할게요. 몇 장을 동시에 할 때는 물감을 씻고 다른 색을 쓰고 잎을 그릴 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꽃을 일괄 전부 그려놓고 잎달기를 들어가면 좀 편리하게 작업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꽃만 그리고 있습니다. 두 개 정도 그린 후에 잎 그리는 방법도 올릴게요. 여러분들을 제 채널에 오셔서 장미 그리기를 배우신 분들은 이 장미로 쉽게 책갈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 짜놓은 거 쓰겠습니다. 그린 계열. 잎은, 자, 맺어져 있는 봉우리의 잎은 사이에 들어가고 다시 사이 하나 또 그려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멀리 장미 잎사귀는 좀 멀리에서 그려 나갈게요. 글씨는 붓펜으로 쓸까 합니다. 자, 잎을 또 동시에 이쪽도 그려놓고 봉우리에 꽃받침 잎
장미 잎사귀 방향을 좀 바꾸고, 자, 위로도 올라오는 게 좋겠지요. 약간의 강한색 블랙으로 조금 강조를 해줍니다. 강조를 해준 다음에 인맥은요 세필로 그려 넣도록 할게요. 물감으로 합니다. 블랙으로 생활수묵화 그대로 그려 넣습니다. 생활수묵화 그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인맥 방향 이쪽으로 틀어주고요. 자, 동시에 또 같이 그려놓은 거 있다면 여기가 칠이 됐네요. 다시 수정 좀 해주고요. 인맥 들어가겠습니다. 전체를 보고 그려 넣어줍니다. 이쪽도 그려놓고요. 자, 블랙 먹색을 가져갑니다. 블랙 물감입니다. 약간 인맥도 곡선으로 해주면 훨씬 부드럽고 예쁘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가지를 여기에 그려준 여기에 작업해놓은 것처럼 사선으로 가지 연결은 했습니다. 가지를 여기는 지금 보라색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도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블랙으로 가지를 위에서 아래로 오겠습니다. 충분히 물감을 묻혀준 다음에 거칠지 않게. 자, 방향 그대로 연결. 잘 보이지요? 자, 여기서 자, 이대로 연결해서 여기도 가지 하나 내주고요. 이 상황에서 이런 데도 잎을 좀 달아주면 그려주면 예쁩니다. 책갈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장미 가시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자, 이게 완성이 됐고요. 군청색으로 그린 장미. 자, 그럼 여기도 어때요? 가지 연결해야지 더 멋져 보이겠죠? 자, 사선구도 가지로 그대로 연결하고 여기서 올라왔으니까 연결. 자, 여기에서 연결하랍니다. 여기요. 자,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도 하나 가지 빼주면 예쁠 것 같아요. 자, 좀더 강하게 포인트를 어느 한 곳에 블랙으로 터치를 해주고요. 자, 군청 장미 책갈피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자, 또 이거 보라색 장미 인맥 넣어주겠습니다. 약간 둥근 느낌으로. 검정색을 쓰고 있습니다. 먹물을 쓰지 않고 오늘 검정으로 빠른 작업을 위해서 물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세 장을 그렸네요. 보라색 장미를 세장 그렸네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여기에 강한색을 블랙 검정을 조금 터치를 해주게 되면 장미가 훨씬 돋보이지요. 그래서 산뜻하게 보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약간 흐린색으로 터치를 줬고요. 가지를 연결해 볼게요. 자, 가지를 연결합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연결했으니까 그대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가지가 바로 가는 것보다 살짝 가지 하나 뻗은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게 훨씬 아기자기한 느낌이라 예쁘고요. 자, 여기 인맥 좀 다시 그려주고. 자, 보라색. 이쪽도 가지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사선으로 모두 그려내고 있네요. 자, 거친 것보다 어째요? 어때요? 색이 나온 게 예쁘겠지요? 여긴 좀 약하니까 다시 연결. 여기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 그대로 둔 거보다 여기도 자, 잎을 살짝 터치로 그려내 준게 예뻐요. 이렇게. 자, 여기도 두 송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쁘지요? 코팅을 하고 여기에 펀칭을 하고 예쁜 끈을 달 겁니다. 막끈을 달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자, 이것도 마저 다시 사선 구도 내려옵니다. 아래로. 자, 세필입니다. 세필 1호입니다. 어디 호수를 한번 볼까요? 1호인지. 1호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인맥을 안 했군요. 인맥도 다시 해주고, 장미의 잎사귀 인맥 그려줍니다. 자, 전체로 그려준 다음에, 어느 부분을 강하게 블랙으로 터치를 해주면 좀더 꽃이 산뜻하게 보이고요. 예뻐 보인다 그랬으니까 해주고. 자, 여기서 연결해 나갈랍니다. 어때요? 자, 됐습니다. 여기 가지를 하나 내려와도 되는데, 이건 그대로 놔둬도 예쁜 것 같아요. 자, 책갈피 만들기 보라색이고요. 자, 글씨는 붓펜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붓펜. 붓펜이 어디가 있을까요? 붓펜이. 자, 여기가 있네요. 붓펜. 붓펜으로 멋글씨로 작업을 할게요. 오늘 또 좋은 날 되어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천천히 잘 보이는 대로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됐어서 이렇게 코팅을 하고 여기 펀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팅하고 펀칭할 자리, 구멍 뚫을 자리를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책 속에 우리가 이렇게 놓고 끈이 보이게끔 했을 때 어느 쪽까지 책을 읽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펼쳐볼 수 있도록 여유를 둬야 한다라는 거요.